뭘 모르는지 모른다. 아이디어가 없다. 생각하는 방식이 말로 나오면 의사소통 내용이 되고, 그게 상대방을 잘 설득했다? 그러면 똑똑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일잘럭의 일타 강사 퇴산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똑똑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에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 이 형처럼 이야기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말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똑똑하게 말한다 라는 것 안에는 의사소통의 본질이 무엇일까,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고민 정도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의사소통의 핵심은 말하기는 아닙니다. 말하기라기보다는 상대방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내용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잘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강사를 한다거나 저처럼 유튜버를 하지 않는 이상 막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실 만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똑똑하게 잘하는 방법에는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뭔가 전달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의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있더라고.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 1번, 큰 그림이랑 프로세스가 없어요. 뭐 절차나 순서 같은 거죠. 전체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순서가 어떻게 돼 있고 기준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말을 뭐 하고 싶어도 대중이 없는 거야.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뭔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큰 그림 없으니까 그 말은 첫째, 둘째, 셋째를 해도 계속 이제 헛방을 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하고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 큰 그림을 좀 이해하고 절차라는 걸 이해해서 그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똑똑하게 말을 하는 사람과 똑똑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똑똑하지 않은 케이스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언가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딱 있고 누군가를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똑똑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을 막 청산유처럼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똑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내가 똑똑하게 말을 해서 누구의 무엇을 바꾸고 싶은 거냐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하는 그 자체, 워딩이라는 거, 말 속도, 발음, 뭐 텐션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실 이 두 내용이 있어도 이 세 번째가 없어서 똑똑하게 말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똑똑하게 말한다는 방법이 여기에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논리 구조화가 없는 겁니다. 자, 단어가 두 개죠. 논리와 구조. 그러니까 논리는 뭐 순서라든지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조는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틀 안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논거와 근거를 찾는 것이 논리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크게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없고 그냥 내 생각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똑똑하게 말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저희가 연차별로 의사소통에 겪는 어려움과 자신의 의사소통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1년차 미만, 2에서 4년차, 4에서 6년차, 7에서 9년차, 10년차 이상 이렇게 여러 등급을 나눠봤는데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차 미만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1년 미만이 3.6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사소통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이게 당연하겠죠. 회사 자체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업무도 적응이 안 되고, 사람도 적응 안 되고, 많은 것들을 적응하니까 당연히 만족도와 어려움을 느끼는 지수에서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고 충격적인 건요, 의사소통이 가장 능수능란하고 잘할 것 같은 10년 이상, 이제 베테랑이라고 하겠죠? 여기가 3.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다 봤어요. 그래서 1년차 미만은 질문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세상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뭐 내가 어떤 의사소통이나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전혀 다르게 계속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하고 상사가 나한테 뭔가 의사소통을 했는데 내가 오해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오고 말길 못 알아들어 한국 사람 맞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미만의 어려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뭘 모르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10년차 이상이면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가? 10년차 이상의 내용을 좀 봤더니 논리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름 의견 제시를 했어. 그리고 뭐 간단한 정보 확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육하원칙 같은 이런 내용들은 쉽게 주고받겠는데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대효과, 방향성, 전략, 다음 단계 이런 걸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없다. 사실 이거는 지난 10년간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10년간 한 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전문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10년 동안 한 개 영역을 쭉 갔을 때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최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어떤, 물론 이제 과정에서 일이 바뀌고 회사 바뀌고 이랬을 수 있지만, 그래도 특정 영역에서 10년 이상 정도 했다라면 사실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솔루션에 대한 나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 했다면 어떤 환경에서건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년째 이상이면 벌써 요구받는 레벨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이분들이 제시해야 될 무언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요 밑에 있는 연차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가는 건데, 그분들이 해야 될 의사소통을 안 하고 그 낮은 연차에서 해야 될 의사소통만 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을 할까, 어떤 내용이 내가 의사소통해야 될 핵심일까 라는 것들을 보면 좋은데요. 이거는 뭐 직무와 연차와 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이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담을 순 없고, 오늘은 내용을 잘 정리해 해서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조리 있게,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렸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고, 북클럽 때 했고, 막 굉장히 여러 차례 했어요. 북클럽도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로지컬 싱킹이라는 게 논리적 사고잖아요. 논리적인 사고가 내가 말하는 습관 혹은 말하는 내용의 일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로지컬 싱킹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로세로입니다. 가로세로. 그래서 이게 그냥 촘촘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고 연결되고 가로세로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근거와 논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큰 그림 중에서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이걸 얘기할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는 의사소통 방식이 로지컬 싱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지컬 싱킹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말로 나오면 의사소통 내용이 되고, 그게 상대방을 잘 설득했다 그러면 똑똑한 의사소통, 똑똑한 말하기,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죠. 자, 로지컬 싱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 딱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MEC예요, MEC. 사실 이걸 풀네임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복과 누락을 주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혼재라는 개념이 하나 추가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만 넣으시면 돼요. 비슷한 내용에 애매하게 섞여 있거나 빠져 있거나 요것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일단 다 끄집어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장을 여셔서요, 여러분이 의사소통하고 싶은 내용 그냥 다 적으세요. 가능하면 중요한 의사소통일수록 그 전날이나 그 전주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적으세요. 그리고 챗GPT를 켜. 그리고 걔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MEC하게 분류해줘. 그럼 걔가 쫙 분류해줄 거예요. 키워드 뽑아줘. 쫙 뽑아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중복과 누락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요 개념을 하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MEC는 뭐냐면 가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거냐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기준이 MEC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So what? Why so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그런 건데? 요거를 그냥 계속 둘이 반복하는 거예요. 둘이 반복하는. 이거는 여기를 봤을 때 세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아래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 때문에 이랬고, 이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는 게 so what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는 so what, 얘에서 얘는 so what, 얘에서 얘는 why so, 얘에서 얘는 why so,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론을 냈어. 나는 커리어를 관리할 거야. 그러면 퇴사 내용을 정주행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야 돼. 그게 결론이에요. 또 와. 왜 그러는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거든. 그리고 도전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 뭐 이런 내용들이 근거로서 하나씩 제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걸 가지고 가로세로를 엮으면 사실 끝나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감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의 퇴직사유를 한번 같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퇴직사유를 제가 쫙 다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연봉.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퇴직사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포스트잇을 많이 쓰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자, 두 번째 복지.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 기회가 없대요. 성장기 있는 회사 거의 없죠. 자, 직무적성. 직무적성 맞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잦은 야근.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없다. 자, 무능력한 상사도 문제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근 거리도 심지어 멀어. 지방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엄청 통제를 해. 그리고 동료도 진짜 개떡 같아. 그리고 회사가 비전도 없네. 그리고 심지어 승진도 잡채돼 있어. 야, 시그리 지원도 이거 완전 이건 바로 퇴사해야 되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아까 1번 단계가 MEC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So what? Why so? 네, 이렇게 분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 뭐 때문에 퇴사하는 거냐,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질문은 이거겠죠? 퇴직 사유.
자, 그럼 제일 먼저 MEC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카테고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를 쓰면은 적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뭐 3C, 4P, 7S, 5S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무 내용도 집어넣어도 되는데, 퇴직 사유를 카테고리로 나누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장 기회, 그리고 평가 보상, 연봉이죠. 그리고 업무 강도, 그리고 조직 문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그냥 표를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눴고, 이제 하나씩 MEC하게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원이 없다. 아무런 회사가 지원이 없다. 이거 어디서 넣을 수 있죠? 조직 문화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지나친 통제. 이것도 여기로 넣을 수 있겠고, 동료 갈등도 조직 문화로 볼 수 있겠네요. 회사 비전은 성장 기회. 승진 적체도 성장 기회죠. 그리고 연봉 평가 보상, 그리고 복지도 평가 보상, 그리고 성장 기회 자체도 성장 기회가 있네요. 그리고 직무 적성도, 직무 적성이 업무 강도일 수도 있고 성장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내가 맞다고 판단하시면 너무 돼요. 저는 직무 적성이 안 맞으면 성장 기회가 안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잦은 야근은 업무 강도겠죠. 그리고 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야근이겠죠. 그리고 무능력한 상사, 와 이건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조직 문화로 볼 수도 있고 업무, 저는 업무 강도로 넣겠습니다. 왜냐면 무능력한 상사가 보통은 일을 제작업 많이 시키기 때문에. 통근 거리는 좀 여기에 다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집어넣자면 뭐 업무 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MEC예요. MEC 단계를 끝낸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나는 네 가지 정도 이 카테고리에서 이걸 하나씩 보면 네 개, 두 개, 네 개, 세 개. 아, 내가 성장 기회와 업무 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요 정도를 파악하는 게 MEC라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자네는 왜 퇴사하려 그러나? 그러면 그 미팅 퇴직면담을 하기 전에 요걸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장기회 혹은 업무 강도 때문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내용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스텝 1이 끝난 거고, 두 번째 단계인 SWOT, YSO로 넘어가기 전에 MEC가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의 느낀 내용들을 키워드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중복된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더 근본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제 가로를 끝냈으니까 세로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성장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비전, 승진적체, 성장기회, 직무적성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제일 위일까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거. 회사 비전이지 않을까? 회사 비전이 없어서 성장기회가 없고, 성장기회가 없으니까 승진적체가 되어 있고, 얘는 좀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레이어가 되고, 3번 레이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게 SWOT, YSO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승진적체 있어서 저 퇴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 했다는 거야? 성장의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무가 조금 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회사인데, 또 SWOT을 했을 때 회사 비전이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이런 회사에 있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퇴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퇴직 면담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론은 이직 성공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없이 그냥 이직 성공만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야, 우리 회사에서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퇴사하는 게 말이 돼?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요 내용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사유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연봉과 복지는 뭐 딱히 상하 관계를 놓기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고요. 자, 업무 강도 또 4개나 가니까 요 4개 중에서 또 하이어라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잦은 야근과 체계 없음. 체계 없음이 제일 크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잦은 야근을 할 뿐만 아니라, 잦은 야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무능력한 상사가 있겠네요. 자, 거기에 통근 거리까지. 네, 요거는 뭐 사실 체계 없음과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 SWOT, YSO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직 사유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번은 성장 기회 때문에 퇴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카테고리가 있고, 그것의 근거는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정도의 레이어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기회는 업무 강도도 너무 높아서 퇴사합니다. 성장 기회는 낮고 업무 강도는 높아서 퇴사합니다. 논거가 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능력한 상사까지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거는 좀 괘씸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잖아요. 이거는 통근 거리도 멀었고 체계가 없어서 야근이 많았던 거, 야근이 많았던 건 팩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연봉 복지는 현재 내용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고, 그냥 성장 기회, 직무 적성도 안 맞았고 회사의 승진 적체가 너무 많아서 성장 기회 제약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퇴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라고 프레임
선생과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퇴직 면담을 하는 상사가 이거를 뭐 대단히 막 아니야 너가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업무라든지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프레임을 한번 잡아보시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프레임을 GPT라든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찾으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나열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분류된 내용들을 상호관계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SWOT을 한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게 하나의 목차가 돼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똑똑하게 전달하는 그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을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똑똑하게 말하는 법의 하나의 기술이 될 만한 로지컬 씽킹, 로직 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업무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간단한 보고를 할 때도 나의 생각들을 쫙 다 꺼내보고 이것을 정렬하고 선후관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정돈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연습한 것이 업무에서도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사소통이 뚫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